성정을 향했습니다. 백토스로 케이타 수비 동작 케이타. 아, 변치 구위 공격 득점으로 케이타보다 구위 공격 800 득점을 작성했습니다. 네, 13호 기록에 케이타입니다. 옆으로 돌려서 때렸어요. 네. 경기력이 또 달라졌거든요. 네, 그렇죠. 확실히 선수들이 그거에 대한 왜냐면 저희가 항상 잘 일단은 솔직히 팀 분위기가 일단 초반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저도 들어갔을 때 일단 즐기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또 그리고 또 팀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제일 최근에 제가 서브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. 뭔가 이제 뒤에서 준비하면서도 아, 또 미스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다시 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들어가는 날이 오면은 게이타 반이라도 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할 거고요. 원포인트 서브로도 충분히 분위기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미스하고 그런 모습을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웃는 모습과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행복감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어절떨한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저희 이렇게 팡팡 플레이어 선정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다. 근데 일단 오늘 태기 형도 저를 이렇게 토스를 잘 올려주시고 제가 공격이 좀 안 풀렸었는데 빨리 떠서 빨리 때리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. 일단 저한테 기회가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밝게 웃는 모습이랑 경기장에서 즐기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큰 목표는 저희 팀이 우승을 하는 게 저희 팀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반짝이는 선수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묵묵하게 팀에서 뭐 아 이 선수 잘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항상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